금, 소화, 리, 상, 유, 한마지로. 지금 소화는 아직 일찍이 한마지로가 있지도 아니한데 한마지로 말이 땀 흘리게 하는 수고로 뭘 운반하는 수고로 같습니다. 수송. 일찍이 그런 공로가 없는데 도 다만 없고 다만 지 문목 의론 다만 문목을 지니고서 문서와 먹을 지니고서 의론 논의만 의논하고 논의만 했는데 고 도리어 생각헌데 반은 도리어 고 반하면 생각헌데 도리어 거 신등상 신등의 위에 있게 되니 하야 어쩐 일입니까? 재월 제군 지 여포 제군들은 사냥에 대해서 아시오? 구역 무릇 사냥이라는 것은 역 역이라는 것은 추살 수토자 구야 추살 쫓아서 죽인다 짐승과 토끼를 쫓아서 죽이는 것은 구 개구자 개이지 그리고 발종지시 수처자이냐 발종 일으켜서 풀어놓는다 끈을 그리고 이렇게 가리켜서 지시한다 짐승 수처자 짐승이 있는 곳을 풀어놓고 저기 있다고 지시하는 것은 이냐 사람이다 금제군 지금 여러분들은 도 다만 능 득주수이 공부야 지금 여러분들은 다만 주수 달리는 짐승들을 잡을 수 있을 뿐이니 달리는 짐승을 잡을 수 있었을 뿐이니 공로로 보면 구야 개와 같소 개이다 사냥개다 지여 소화 소화와 같은 경우에 이르러서는 발종지시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놓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라고 지시만 했다 그러니 공로로 보면 사람이 경우이다 그 사냥개를 부린 군신 개 불감원 그러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장량 위 모신 장량은 꾀를 쓰는 신하 모신인데 역무 전투력 전투공 또한 전투에서의 공이 없었다 제4자택 제3만호 황제가 뭐뭐하게 했다 스스로 제 나라의 3만호 제 지역의 3만호를 자기가 가려서 뽑게 했다. 양왈 그러니 장량이 이르기를 신기합의 신이 처음에 신이 합의에서 일어나서 여상 회류 상과 더불어 유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차 이것은 천이 신수폐야 하늘이 신수폐야 신으로서 폐하에게 주신 것이고 폐하용 신계 폐하께서는 신의 계책을 쓰셨지요 행이 시중 다행히도 시의 때에 적중했습니다 신고 신이 원합니다 신은 원하건대 봉유족의 유지역에 책봉되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옵니다. 불감당 3만호 제가 감히 3만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에 봉장량의 유후 장량을 봉해서 유후로 삼았다. 봉진평의 호유후 진평을 책봉해서 호유후에 삼았다. 그
평사활 진평이 사양하면서 이르기를 차 이것은 비신지공야 신해공이 아닙니다. 상활 오용 선생모 내가 선생의 계책을 썼소. 그래서 전승극적 싸우면 이기고 적을 뭐 이겼소. 싸우면 승리하고 적을 이겼소. 비공 이하 공이 공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오. 평활 비 의무지 의무지가 아니었으면 아니었 의무지가 아니었으면 신안득진 신이 어찌 이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의무지가 추천해 준 사람입니다. 상월 약자 그대의 자자입니다. 그대와 같으면 하의 불배본의라 가히 근본을 등질 수 없다고 일컬을 수 있다. 네, 이에 다시 상 의무지 의무지에게 상을 줬다. 네. 네, 이제 상 주는 거에 공로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2번이요. 갑신 갑신이래 시 예, 처음으로 이제 유방이 예,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부 부랑은 쪼개다 그런 말이죠. 부 부니까 요 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제 무슨 호부라든지 이렇게 부호 이렇게 이 원래는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봐서 이것이 이제 신의가 있네 믿을만하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이제 부를 쪼개서 예, 이게 절부죠 사실은 절부라고 해요. 을 쪼개서 봉 제 공신 여러 공신들에게를 책봉해서 위처루 철후로 삼았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는 이 철후를 갖다 통후라고 그러죠. 통후. 왜냐면 나중에 이제 무제가 무제 이름이 유철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철자가 통한다는 의미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후로 이걸 갖다 철후라고 하는 걸 이제 통후로 바꿉니다. 바꿔 얘기를 하는데 이 통 철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마 직접적으로 이제 황제와 통할 수 있는 그 이제 말하면 자비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철우라고 하는 그 자기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소하봉찬우 소하는 찬 지명 이름입니다. 찬 후에 책봉되었는데 소시급 그 시급으로 준 바가 그죠? 시급 소시급 시급으로 준 것이 홀로 많았다. 다른 사람보다 아주 대단히 많다. 이게 잘 그 저기 해요. 여기 이제 3만 호, 저 8천 호라고 이제 소하 그 이제 찬호라고 8천 호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나중에 어? 네? 그 이제 8 아니요 이제 주석을 보면은 8천 호라고 그랬는데 그 옆에 이제 장량도 3만 호 준다고 그래놓고 뭐 이렇게 뭐 만 호 주는 사람도 있는데 8천 호를 가져 홀로 많았다고 얘기한 건 이건 조금 그 어쨌든 이상합니다. 이제 말하면 그 조참과 장량에게도 만 호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8천 호를 준 걸 갖다 다만 제일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하여간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 이건 이제 주석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부절 자른 거랑 책봉하는 거랑 어떤 연관 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디요? 부절을 쪼개서 책봉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게 무슨 연관성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증명서 아니에요. 확실히 이건 이제 저기라고 하는 증명서죠. 책봉 증명서. 예, 그렇게 봐야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 두 쪼개 가지고 하나는 이 이제 황궁에 두는 거죠. 하나는 황궁에 두고 하나는 주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대보는 거고 이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하여간 그 소화가 많았다. 그다음에 공신개활 공신들이 모두 말았다. 뭐라고 말했냐면 신등은 신등은 신피견 신 피견 집예. 이건 뭐냐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다 그런 뜻이죠.
견이라고 하는 건 단단한 것을 입고 그랬으니까 이건 갑옷을 말하는 거죠. 집예라고 하는 건 예라는 건 예리한 건가 이제 그 하여간 뭐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등은 몸에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이제 그만큼 이제 참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운다는 거죠. 그래 다자는 백여전이여 소자는 수십합이라. 그 많은 경우에는 백여번을 쏘았고 싸웠고 적은 경우에도 수십합 합이라는 건 딱 부딪혀서 이제 그 하는 게 이제 우리 그 저기 뭐야 이 무슨 영화 뭐 그 저기 예 그 장비 아 무슨 하여간 뭐 저 산지 같은 데도 몇십 합을 싸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이제 한번 딱 부딪혀서 한번 하는 게 이제 합인 것 같아요. 두 무기가 합쳐진 수십 합을 싸웠다. 그런데 금 이제 소한은 미상유 한마디로 한마디로라고 하는 건 이건 말이 땀을 흘리는 말이잖아요. 한마라 한이라는 건 땀 흘린다는 말이고 말이라는 건 땀을 흘리는 말 같은 수고죠. 그 말이 땀을 흘리더라면 얼마나 수고해요. 그냥 그 사람 자신도 그 말이 땀을 흘리는 것 같은 수고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선 아직 일찍이 그러한 수고를 한 일이 없다. 그죠? 다만 도 다만 치 문묵 문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문이라는 건 글 쓰는 거 먹이라고 하는 묵이라고 하는 먹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 펜 요 우리식으로 하면 펜대에 잡고 그 예전에 그 저 펜대 잡고 뭐 한다 그런 걸 아주 굉장히 예전에 그 좋게 봤죠. 그래서 문묵 다만 문묵을 잡고 의논 했을 뿐인데, 그냥 뭐 수고할 게 없어. 그냥 참 시원한 데 앉아서 그 이제 논의하고 회의하고 뭐 이런 것만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고반 그 신등상. 돌이켜보건대 도리어 신들의 위에 있게 처하게 되니 하여 왜 그렇습니까? 아니 뭐 저 사람 뭐 일선에 가서 싸우지도 않고 뭐 했는데 저 참 후방에서 그냥 펜대만 굴리고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공로를 많이 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황제 세왈 황제가 말하기를 제군치 여포와 그대들은 사냥을 아는가? 그 사냥하는 걸 아는가? 그리고 이제 물었습니다. 물으면서 그건 뭐 그 대답하길 바라는 거 아니죠. 자기한테 대답. 부려 무릇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추살수토자는 구야 쫓아가서 짐승이나 토끼를 죽이는 것은 개다 개구자죠 개. 그리고 발종지시수처자 말하면 풀어놓고 발종이라는 건 이게 이제 뭐가 이 그 이 얼 뭐 뭐라 그러냐 곱 소나 고삐인데 이게 뭐죠? 하얀 개 묶는 끈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개줄이죠? 개줄. 종이라는 건 풀어놓는 거니까. 그 개줄을 풀어놓고 수처자, 짐승이 있는 곳을 지시하는 사람은, 하는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숲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잡는 건 개지만 그 저 숲속에 있다고 가리키는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금 그런데 그럼 사람이 더 사냥해서 그 한 그 이제 말하면 공로가 크냐 개가 크냐 이제 이 두 가지는 비교할 것도 없잖아요. 물론 사람이 사고 없으면 개는 사냥 못 하는 거죠. 금 이제 제군 여러분들은 도 다만 능득 추수이라 능이 도망가는 짐승을 잡을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 공은 구야라. 공은 구공이야라. 이제 공자 하나 더 넣어야 우리는 공로로 치면 개 정도의 공로다. 개가만. 그러면 지여 소하. 예컨대 소하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발종지시했다. 개줄을 풀어놓고 예, 가리켰다. 공이냐라. 그러니까 그 공로는 사람의
사람의 헌 공로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에 분신 여러 신하들이 개 불감원 개 모두가 감히 말을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장량 이게 한신은 여기서도 뭐 저기 아까 잡혀갔으니까 장량은 위 모신 꾀를 내는 신하였다. 그래서 역무 전투공 또한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공로를 갖지 않았다. 뭐 공로가 없다. 그런데 제 황제는 사 시켰다. 모르지만 자택 제 3만원 제 지역에 있는 3만원을 스스로 골래게 하였다. 너 어디 하고 싶어? 저기서 하여 네가 갖고 싶은데 3만호 정도 가진 지역을 네가 써. 이렇게 이제 골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량에게는 특히 아주 그 상당히 대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량이 말하기를 양활 시 처음에 신과 합의 신이 합의해서 일어나서 여상회류 황상관은 유지역에서 유에서 만났으니 차 이는 천이신수폐하 하늘이 신을 폐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죠? 이신수폐하니까 신을 폐하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폐하 용신계 폐하께서 신의 계책을 채용하시어서 행위 시중이라 다행스럽게도 때에 알맞았습니다. 적중했습니다. 중자가 딱 알맞았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신원봉류족의 불감당 3만원이다. 신이 원컨대 그 유에서 만났으니까 유에게 책표해 주시면 만족입니다. 뭐 유라고 하는데 해 주시면 만족입니다. 감히 말하면 3만원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 3만원으로 하냐? 전 그건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 봉 장량이 유 마침내 장량을 유후로 책봉했다. 그 다음에 봉 진평 위 호유후 그죠? 진평을 호유후로 삼았는데 뭐냐면 평사활 평이 이건 사양한다는 말이죠. 사양해서 말하기를 차비 신지 공여라. 이것은 신의 공로가 아니옵시다. 아닙니다. 사활 황상이 말하기를 오용 선생모 전승 극적 비공 이하 그죠? 내가 용 선생모 선생의 꾀를 채용해서 전승 싸워서 승리하고 또 극적 적을 이겼는데 비공 그의 공로가 아니라면 무엇이오? 그리고 말하니까 진평이 말하기를 비유무지 신안득진이리오. 위무지라고 사람 이름입니다. 위무지가 아니었더라면 신이 어떻게 안자가 의문문이죠?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상이 말하기를 이왕이다. 약자 그대와 같다면 가위 불배보냐라. 아 불배 배반하지 않는다. 본 근본 그죠? 그대는 근본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가위 말할 수 있다. 그대와 같은 경우라면 너는 배반을 안 할 사람이다. 네 이제 그래요. 네 이에 부상 위무지 다시 위무지에게 상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유무지까지 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장량 같은 경우 이제 만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왕은 아니죠. 그냥 만호에 대한. 그렇죠. 만호죠. 그러면 후지 후 왕이 아니고 후지. 그러면 그 위에 또 통제받는 그쪽 제후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 여기에서
저 주나라 시대의 봉건 지도 정도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봉건의 유죄죠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왜냐면 이제 나중에도 이것이 어느 정도 후대로 그 특별한 일만 없으면 이제 이게 뭡니까 상속도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 봉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후라고는 자기를 주고 그 왕자기를 주냐 후작을 주느냐 또는 무슨 뭐 어떤 후를 대는 그냥 자기와 관직 이건 다르잖아요. 그죠? 소하의 경우에는 찬후죠. 이건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이게 요새 뭐라고 해요? 요새 식으로 무슨 뭐 석사학이다 박사학이다 무슨 학사학이다 그거에 맞지는 않는데 그런 정도입니다. 다만 그걸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관직을 뭐가 아니면 승상을 가느냐 대사공을 가느냐 이건 관직이죠. 행정 업무 이런 차이가 있죠. 거기에 재금 훈도 능특 수수이 어디 아까요 그 이 소화에 대해서 예. 얘기할 때 마지막에 금 이제 재분 노 능 득 주수이 공구야 그 다음에 지여소화 그게 뭐죠? 지여소화 소화. 아 소화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르러서는 지자가 이르다 그런 말이죠. 예. 소화 같은 경우에 이르러서는 뭐냐 발종지시다 말이죠. 그래서 고삐를 풀어놓고 가서 저놈 잡아라 하는 지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 공은 인공이다. 사람으로서 한 공로다. 그럼 8,000호가 됐네. 네? 8,000호. 그 8,000호는 이제 여기는 본문에 안 나왔는데 네. 그 이제 내용상 네, 내용상 저기 주석을 보면 8,000호가 됐습니다. 네. 되시겠어요? 네. 네. 31번 하겠습니다. 네. 아, 또, 바뀝니까? 완전히. 오늘은 4페이지나 해줬습니다. 나는 전에 그 이제 많이 밀리면 또 재미없어서 조금씩 했더니. 41번. 3번. 제2 천하초정 자유군제소 황제가 천하로서는 처음으로 평정했기에 했는데 자유 자식은 어리고 형과 아우들은 적으니 징비로 갈 때 징자입니다. 마음의 타격을 받았다. 진이 고립이망 진나라가 고립되어서 망한 것에 어떤 그 마음의 타격을 받아서 경계로 삼아서 욕 대봉 대대적으로 동성을 책봉하고자 했다. 그래서 진무천하, 천하를 진무하고자 했다. 춘정월에 병호일에 군 초왕신지 위이구 초왕신의 그 한신이었던 땅을 나누어서 두 나라로 하고 이회 회동 53현 회수 동쪽에 회수 동쪽 53현으로서 입종형 장군 가위 형왕 그 53현을 사춘형 종형 장군인 가 유가를 세워서 형왕으로 삼았고 이 설군 동대 팽성 36현으로서 입제 문신군 교 동생인 문신군 교를 세워서 위초왕 초왕으로 삼았다. 임자일에 이 설중 운중 안문 대군 요런 지역 53현을으로서 입형 의신후 의
형인 의신 후 의를 세워서 의대왕 대지역의 왕으로 삼았고 이 교동 교서 임치 제북 박양 성양 성양군 73연으로서 입 미시 외부지자 비 미시는 미천했던 시절 외부 정식 부인 아닌 바깥에서 얻은 부인이 아들인 비를 세워서 위 제왕 제왕으로 삼았다. 재민 능 재원자 개이 여제 여러 백성들 중에 능 재원자 제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이어제 제 나라에 주었다. 예. 3번이요. 제 이건 황제죠. 유방 말합니다. 제 이 천하 초정으로 천하가 처음 정해졌기 때문에 정해졌으므로 정해졌는데 그런 말이죠. 자유 그 아들이 유영이라고 있죠. 그 이제 그 나중에 그 자기 엄마 때문에 그냥 그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제 기억나서 죽은 그랬죠. 아들은 어리고 곤제 이 곤제랑 이 형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곤자가 이 형제 형제는 적어서 징이라는 건 뭐 이제 거울로보다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경계로 삼다 겨울로 하다 그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경계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립이나 신나라가 외로워서 그 이제 영 그 이제 외로워서 망했다는 것을 거울로 삼아 요 대봉봉성이 진무천하 요 진자는 쇠금변의 진자 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 흑토변의 진자 썼습니다만은 그죠? 대봉 크게 책봉하다. 이건 뭐냐면 그 이제 지역을 갖다 아주 크게 나눠준다 그런 말이죠. 대봉 동성 동성이라고 하는 건 유방과 같은 성의 친척이죠. 그죠? 유방과 같은 성의 같은 성을 크게 같은 성들에게 크게 책봉해서 천하를 진무하고자 했다. 그죠? 욕자가 있으니까 이게 하고자 했다 그런 말이죠. 천하 사람들과 이 천하는 진은 무력을 가지고 누르는 거고 무자는 좀 어루만져 주고 이 두 가지예요. 얼룩 뺨치는 게 이게 진무죠. 그죠? 뺨치고 얼른다 그래야 되나? 얼룩 뺨치는 진무. 누르는 힘이 없으면 그 안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 진무라는 말. 그래서 그다음 이제 그렇게 하고자 했다. 그래가지고 봄 정월에 정월 병호일에 분 초왕신 그 이제 한신 납작 잡아왔죠. 그 이제 초왕인 신의 땅 신치죠. 초왕 신의 땅을 분 나누어서 위 이후 두 나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두 나라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 회동 회수의 동쪽 53현 이 회동 53년 회수의 동쪽 53개 현을 가지고서는 뭐냐면 입 세웠다. 누굴 세웠냐? 종형 장군 가 종형인 그 사촌형인 장군 유가를 세워서 위 형왕이라고 했다. 초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 하나는 형나라로 하고 하나는 초나라 두 개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53개 현으로 이제 자기 그 사촌형 유가에게 줬고 그 다음에 이 설군 동해 팽성 36현 설군과 동해와 팽성에 소속된 36개 현을 가지고서 써있자가죠. 가지고서 입 세웠다. 뭐냐면 제 문신군 동생인 문신군 교 유교죠. 교를 입 세워서 위 초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한 신이 허든 걸 갖다가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53현, 하나는 36현으로 나눠서 하나는 초나라, 하나는 형, 예, 형나라 이렇게 이제 세웠단 거예요. 그 다음에 임자, 임자일에 운중 안문 대군 54면 요거는 이제 좀 북쪽이죠. 그래서 53개 현을 가지고서 입, 형, 의, 신, 우, 희, 위, 대화 똑같은 구문이죠. 형인, 의, 신, 우, 유, 희를 세워서 위, 대왕, 대왕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교동, 이거는 산동지역입니다. 교동, 교서, 임치, 제부, 박양, 성양군 7내 속한 73개 현을 가지고서 입, 미시, 외부지자, 외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은 혼외, 혼외, 그 지난번에 누가 검찰총장이냐? 그, 응? 그 이제 그 사람이 그 혼외 아들도 가지고 그게 이제 혼외 부인의 아들 비 유비죠. 유비를 제왕으로 삼았다. 세워서 그리고 제민. 제민은 뭐 그냥 이 민이라고 하는 것은 민의 신분입니다. 이게 민자가 그냥 우리는 그냥 요새는 백성님은 그냥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민은 민의 신분이 있어요. 그 밑에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노비. 노비. 예, 노,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 이런 게 있죠. 그 위에는 이제 무슨 뭐 관직이라든가 자비라든가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라든가 대부라든가 이런 그 사회적 신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이 말하면 이 사람이 지배받는 아주 중심 계층이죠, 이게. 맞죠? 요 민이. 요건 아주 민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제민. 그 여러 백성들은, 능 제언자. 요건 제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예? 제민 가운데, 여러 백성 가운데, 제 나라 말을 할, 제 지역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걔. 모두 이 여체. 제 나라에 주었다. 제 나라는 이게 누구예요? 유비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 자기 혼외자죠. 그 다음에 4번. 이때 다른 그 장량이나 공 있는 사람들은 그냥 훈대 아무 공도 기할 바 없는 이 사람들은 왕으로 삼아도 당시 분위기가 시조 중심이니까 불만이 없는 아니 이제 아니 왜 원래 줬잖아요. 원래 그 누구 한신도 줬다 뺐고 그다음에 이제 장이도 뭐 줬고 그 이제 그 공로를 아주 크게 세운 사람들은 벌써 이미 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신만 뺏겼죠. 지연제 상태로. 그다음에 또 누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제 장도 남아 연나라 장도 남아 있죠. 뭐 이렇게 이제 남아서 그런 것이 근데 제 지역은 지금 한신을 두었다가 이제 초나라를 옮기고 이제 빈 자리죠. 그러니까 이걸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거죠. 친인척들. 네. 아니 그 지금 언론이 없기 때문에 그 말할 사람이 없다니까. 뭐요? 친인척들을 이렇게 왕으로 주잖아요. 네. 공이 별로 없는 사람들 아니죠. 이거는 뭐야 봉건 제후죠. 아까 얘기대로 말하면 내 대리죠. 유방이 아 이거 내 그 친인척 걸 그러니까 이제 봉건제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나라의 막 희성들에게 뭐 무왕의 아들이라든가 조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주공의 아들이라든가 조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분봉하잖아요. 그 70몇 개 가운데 50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지금처럼 친인척 되게 불만이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정서였다 이거. 아 지금이야 민주사회니까 그렇지 뭐 지금도 공산당은 마찬가지야. 예. 지금은 민주사회니까 그것만 하는 게 대단한 거죠 지금. 예? 이게 뭐 그냥 성이 유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그 참 제된 시절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교동 교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디쯤 됩니까? 산동지역. 교동? 그 왜 교자를 썼죠? 산동지역에 요게 이제 여기쯤 어딜까요?
청저 칭하이. 예예예. 여기에서 여기서 여기 이쪽은 교서고 이쪽은 교동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저기 태산이죠. 여기 교주만이 있거든요. 여기 네, 교주만. 교주만. 네. 교주만이니까 요 교주가 있어요. 저 안문은 어디쯤이에요? 예? 안문은 이쪽 꼭대기 쪽이래요. 그렇죠. 예. 어제 영화를 보는데요. 예. 요나라 송나라 싸우는 데 안문이 나오더라고요. 안문이 그, 아, 내가 그 해준데 그 저기 현대 지명으로 내가 해놨을 때 한번 쳐다보세요. 예. 선생님 근데 이때 뭐 제 나라 말 할 수 있는 사람을 줬다고 했잖아요. 어? 제 나라 말 할 수 있는 사람을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라마다 말이 많이 달랐어요. 아 지금 홍콩은 캔토니즘이라고 해요. 캔토니즈라고. 왜요? 광둥. 그 북경말은 뭐야? 북경말은 뭐야? 뭐라 그래요? 북경말하고 광동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만달. 그 방송이 만달이 그 이제 북경말을 갖다 만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지역마다 발음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게 아니라 아주 어떤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따로 배우고 똑같은 한자 같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저기 그 우리나라 무슨 뭐 우리나라 배우락자 배우락자를 학이라고 저기 우리 발음하잖아요. 똑같이 배우락자서 중국 사람들은 쉐 어 쉐 쉐 그렇게 발음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쉐라고 발음했냐 안 했냐 하는 건 지금 몰라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중국 발음에 만주가 300년 지배하는 바람 만주 발음이 안에 끼어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 받침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받침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 세 가지. 을자 들어가는 거, 리을하고 니은하고 이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자 발음도 실제로 못 내고 맨 뒤에다 글자 하나 더 써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제 마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저기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했죠. 저기 일본어나 중국어에서는 가타카나 저기 가타카나 히라카나 거기는 저기 저 종성하고 초성만 있는 거죠, 결국.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일본에도 응 발음만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안, 뭐, 이런 것은 되지만, 어떤, 일본 발음은 그러니까 이제,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받침이 원래 일본은 다 치면 소라무통, 소라무통. 알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발음을 갖다 놓고도 우리가 발음하는 거, 중국에서도 그 북경에서 발음하는 거, 홍콩에서 발음하는 거, 상해에서 발음하는 게 다르다. 그럼 어순만 갖고 어순도 이제 어순도 어떤 데는 막 틀려요. 틀리는데 나 지금은 이제 말하면 교통이 발달하고 방송이 나오고 이 이거 말하면 그 텔레비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쪽 그 광동성에 가도 우리가 이제 가서 북경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 왜 저렇게 알아듣는가 그랬더니 방송이 나와서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이 내가 해가지고 그러죠. 그럼 걔네는 이계국어 하는 거랑 마찬가지네. 이계국어뿐만 아니에요. 그 대만 말 같은 거는 대만 말, 대만도 대만어, 대만 원래 본토 발음으로 대만 보면 한자가 떨어지고 이제 우리 왜 목욕한다는 목욕 이렇게 대만 발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참 동아시아의 언어 문제에 있어서 이 한자가 가지고 그런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참 요새 고민스러운 문제가 이제 그냥은 지금 한글 전용 한다고 내가 한번 얘기했나요? 예.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얘기나. 그 이제 이게 요새 참 고민이 됐어요. 지금 과연 우리 고유어가 얼마나 될까 하는 고민. 요새는 이제
우리가 우리 고유어를 가지고 표현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영어 단어가 딱 끄다 집어넣을 거예요. 어? 그다음에 뭐 이제 기껏해야 일본 단어 없애자 없애자 그 그냥 야단 법석을 해도 일본 단어 그냥 우리 말 속에 들어와 있잖아. 어?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가 뭐 사상이라고 하는가 뭐 이런 게 다 일본에서 저기 그 영어를 번역하는 거거든. 우리가 번역한 거 없어. 참 우리가 번역한 거 뭐가 있어요? 우주선 같은 거 우리가 번역했어요? 일본어에 일본에서 번역한 거 갖고 왔어요? 우주라는 말을 일본 우주선 일본에서 번역한 거 그대로 갖고 왔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제 중국 사람은 태공선이라고 그래. 태공선 하늘 하늘의 배 태공천 태공천 이래 그래서 하늘의 아 인공위성을 응 그럼 태공천이 맞잖아 인공위성이라고 그래야지 응? 우리 따라서 인공위성도 일본 거 아니에요 이게 일본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도 자기 말로 참 못하는데 한자를 가지고 또 이제 자기네 나라로 하는데 우리는 참 그런 연구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지난번에 교수 며칠 만나가지고 하는 야 국어연구원이라는 그 작자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래서 요만 치다 국어연구원에 우리가 항의하잖아요. 뭐라고 이거 하면 그냥 쓰는 거니까 쓰십시오. 그리고 말아. 아무 책임이 없어. 아무 책임 안 책임지는 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 말 없이 어떻게 문화가 만들어요? 그냥 우리 짬뽕 문화. 짬뽕. 갑시다. 4번. 상. 이 한왕신 제무. 상께서 한왕신이 제주로서 무예의 기질이 있다 하여 소, 왕, 북 근공락 이 왕노릇 하게 하였는 바 어디를 북 근공락 공지역과 낙지역 근처 근방 북쪽에서 왕노릇 하게 한 바이어서 또 남박 완석 남쪽으로는 완지역과 석지역에 임박하고 동요 해양 동쪽으로는 해양을 해양이 있게 해양을 가지고 있었다 요런 지역에서 왕노릇하게 했는데 모두 천하 경병처이라 굿셀 경찰입니다. 모두 강한 군대가 있는 곳이었다. 네, 이태원군 31현 위 한국 그래서 태원군의 31현으로서 한국으로 삼았는데 삼아서 이주시켰다. 한왕신 늘 이주시켜서 옮겨서 왕 태원 이북에서 왕 노릇하게 했고 해서 비여호 오랑캐 흉노를 흉노에 대비하여 방어하게 했다 비여호 그리고 도읍을 진양에 정하도록 했다 도진양 신상서 그러니까 신이 이 한왕신이 상서 글을 올려서 왈 국, 피변, 피는 입다, 입을 핍자. 변방, 나라가 본국이 변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흉노, 삭, 입구, 흉노들이 자주 입구합니다. 침입해서 노략질합니다. 진양, 거, 세원, 진양, 도읍인 진양은 거 떨어져 있다. 요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청하옥건데 치마읍, 마읍에다가 치소, 도읍을 하도록 하기를 청하옵니다. 상호지 했다. 예.
상, 이 한왕신 채무. 한왕, 한왕인 이제 저 한신이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한왕신과 하나는 장군 한신이라 초왕 한신이라고 했어요. 초왕 이제 넘어간 사람이고 지금 이제 한왕신 말하면 한왕신의 재주가 뭐 굳세기 때문에 굳세어서 굳셌는데 뭐 물자는 굳세라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의 재주가 굳세서 이 재자는 뭐 제목이 그래서 해들고 재주가 그래서 좋을 거고 하여간 그냥 소왕 그랬으니까 이건 왕자를 동사로 봐야죠. 왕로로 삼은 곳이 그죠? 소왕의 왕자가 동사로 봐야죠. 뭐, 왕로로 삼은 곳이 북쪽으로는 공락에 가까웠고 공지역과 낙지역에 가깝고 남박완석 남쪽으로는 완지역과 섭지역에 그 막 가까이가 있어서 박이라는 건 육박하다 그런 게 아주 가까이가 있고 근데 동유회양 동쪽으로는 회수의 북쪽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의 옛 지역이죠 이 여기 원래 한 데가. 근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지역은 뭐냐면 개 천하 경경천하 모두 천하에 말하면 굳센 군사들의 아마 있는 곳이다. 근데 이렇게 좋은 데를 갖다가 이제 말하면 한신한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마침내 태원군 거기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태원 쪽으로 갑니다. 태원군 31현을 가지고서 한군을 한국을 만들었다. 한국을 말하면 이쪽 예전에는 한위족 할 때 그쪽에다 있던 걸 갖다 북쪽으로 착 올려가지고 여기가 여기보다 여기가 이제 한국이다 이렇게 이제 올려버리고 그리고 사 한왕신 왕 태원 이북 한왕신을 옮겨서 말하면 태원의 이북에서 왕로로 타게 하면서 비 어호 그러니까 호 흉노를 갖다가 대비해 막도록 하고 도 진양 진양에 도읍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좋은 자리 있는 걸 갖다가 쫙 뽑아서 이제 북쪽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신 상서왈 한신이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국 우리 새로 정해진 그 나라는 피변 이 변방에 늘어져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건 원래 뭐 이제 덮여 있다 이제. 변방에 있어서 흉노 삭 입고 흉노가 자주 들어와서 노략질을 합니다. 그런데 진양 거세원 진양이 요새 지역에서는 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청치마업 청컨대 마업에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마업을 치소로 하게 해주십시오. 마업에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마업에 그 근무하겠다 거야. 진양하지 말고 이제 그래서 상허지 황상이 예 이를 허락했다. 경경처인데 그걸 유방이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옮긴 뜻이에요. 이 좋은 곳이잖아요. 중앙이지 한. 그러니까 이 한신은 이제 좀 잘 싸우니까 북쪽으로 올려버린 보낸 거죠. 그 여기 그 지도를 가지고 놓고 보시면 회화의 이제 북쪽, 그다음에 공지역 뭐 요거 이렇게 보면 아주 옛날에 한나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다스리지 말고. 그렇죠. 넌 거기서 떠나서 저기 한나라다. 이제 그리고 태원 북쪽 태원이면 짝꼭대기잖아요. 좀 쉬었다 하죠.